오늘의 모닝커피는 어제 먹고 남은 커피에 그냥 얼음만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사이즈 커피를 사면 다못 먹어요. 제가 물 종류를 많이 못 마셔서 그래서 어제 누가 사주셨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남겼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늘 다시 얼음을 추가해서 연하게 마시고 있어요. 교과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또 어떤 과목을 강사 초빙을 할 것인지 다음 학기에는 이번 학기보다 훨씬 시수가 좀 적어질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학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쫄병들은 옷 홀딱 벗겨서 검사할 때가 있어. 근데 여기 이제 아무 들어있어 보니까. 그리고 어제 마트 갔다가 이 지비츠를 사왔는데, 저만 크록스가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도 크록스를 실습할 때 많이 신고 오는데, 막 블링블링하게 지비츠를 달고 있길래. 저도 한번 달아보려고 어제 마트 갔더니 이런 걸 팔길래 한번 사와봤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늘 시험 감독을 두 과목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서류 봉투에 시험지가 담겨 있고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하고 다른 교수님 과목도 감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칠때 교수님이 이 봉투를 들고 딱 강의실에 들어오시면 되게 무서웠던, 무섭고 떨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시험 감독을 들어가게 되네요. 제가 출제한 문제고요. 시험 문제를 항상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들어가는데도 가끔씩 이렇게 문제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더 마지막으로 진짜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들어갑니다. It was a long, slow march out of Eden. We didn't know just what we were leaving, but our curious hearts had us believing we'd be okay. Along the path we ventured to freedom, for what we seek we had no reason. It was a heart whose doubt was fleeting led us to say.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목이 많이 잠겼죠? 저는 오늘 9시에 그 시험 감독 하나가 있어서 시험 감독을 하러 갑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시험만 치면 이번 학기가 모두 끝나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월요병은 어쩔 수가 없네요.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출근을 했고요. 오늘의 투두리스트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험 감독 들어갔다 올 거고요. 오후에는 학생들이 실습 나가는 산업체에 방문할 예정이고,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는 친구랑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네, 기말고사 문제를 모두 출제했습니다. 총 20문제고요. 이렇게 답안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여기 답안지에 쭉 써서 제출하면 저는 이것만 보고 채점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20문제 객관식 주관식 섞어서 출제를 했는데, 중간고사 때 100점 맞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난이도 조절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 학생들의 원망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오늘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일정을 끝냈습니다. 저는 퇴근합니다. 5시 반이 퇴근 시간인데 오늘은 오랜만에 칼퇴를 합니다. 학생들이 마쳤나 보네요. 학생들이 우르르 내려가고 시끄럽네요. 네, 저도 얼른 정리하고 퇴근하고 6시에 친구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준비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지금 여기는 제 연구실이고요. 출근하기 전에 오늘도 아침에 조찬 포럼이라고, CEO 조찬 포럼이라고 가족회사 CEO 분들이랑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이랑 이제 강연 같은 거 듣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8시까지 강의를 듣고 아침 식사, 학교에서 제공한 아침 식사를 먹고 이제 업무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플래너를 쓰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점검한 다음에 네.
일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볼펜은 제가 어디서 주웠어요. 제가 필기구나 뭐 이렇게 물건이나 화장품이나 등등 쓰는 물건을 그렇게 까다로운 편이 아니라서 그냥 생기면 생기는 대로 써요. 아마 옷도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닌 게 아니면 그냥 누가 물려주거나 주면은 신나게 입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성적 입력 기간이라서요. 학생들 과제한 거 지금 몰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채점은 다 했었는데 제출 여부 이걸 다시 체크를 해야 돼서 이거는 조교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자로 문서로 제출한 과제들을 확인해서 과제 점수를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과목 시험을 치고요. 그래서 시험 치고 나서 과제 점수까지 합하면 빠르면 오늘 내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성적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숍 가기 전에 성적 처리를 다 하고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상담하고 갔어요? 상담해서 결국에 밥이 다 식었다는 거. 밥, 이제 상담보다 중요한 밥. 그치. 애들이 눈치 없이 안 가요, 이런 거? 아, 30분에 퇴근하는데 애들이 오고 싶은데 다들 안 가요. 아, 오늘 애들이 눌러 앉았어요, 이러면서. 저는 이제 퇴근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고요. 이제 오늘 점심때에 마지막 시험, 제 과목 마지막 시험을 쳤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성적 처리하는데 시간을 다 썼습니다. 그래도 성적 처리가 많이 밀리지 않고 오늘 거의 다 끝내서 출석만 확정을 지으면 내일 바로 확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저녁에 이제 퇴근할까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찾아와서 학생들이랑 1시간 넘게 상담을 하고 상담이라고 하기에는 캐주얼한 이야기들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7시입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